야, 다 같이 자는 거야? 어, 안에 어디 있어? 그러니까. 예준이 방에서, 아내가 예준이 방에서 자죠. 혼자 자요? 아, 불편하니까. 그리고 잘 때 이제 좀 데리고 자지 마. 민준이 올해까지만 데리고 자면 안 돼? 안 돼. 아이고. 그거 보면 애들만 생각해 주는 거지 나는 생각 안 해 주는 거야. 아, 왜? 그거에 대해서는 얘는 그게 힘들고 수면 부족이겠구나는 하나도 안중에도 없고 이 집에선 제일 별로 안 중요한 사람이구나. 아, 그 와이프분이 좀 서운하셔서 그렇구나. 서운하셔서. 빨리 노력을 할게. 나도 마음을 이렇게 먹을게. 아, 조용 봐. 자기가 지금 저기 얘기가 안 먹히니까 눈 깔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. 남편은 저와 애들이 따로 있을 때 그때 분리수면하고 자기는 일단 같이 잔다 하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. 아이고. 애들이 뭐 이상하게 저 혼자 새벽에 애들한테 발 이렇게 맞고 깨거든요. 이렇게 아빠는 안 때리나? 일어나면 다 애들이 저한테 이렇게 붙어 있고 아빠는 기분 좋게 여유롭게 자고 있고 그러거든요. 아, 엄청 맞죠, 저도.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. 아버지가 준비가 안 됐는데. 언제 준비할 거냐고. 아버지가 언제. 준비가 안 됐네. 야, 진짜. 저는 사실 애들이 다 아빠 따로 자고 싶어 하기 전까지는 데리고 자고 싶긴 해요. 저는 아이들도 근데 이렇게 같이 자는 게 좋대요? 너무 좋아하죠. 아빠랑 얘기하면서 자.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봐. 물어봐. 아, 전 물어봤죠. 에이, 내가 물어볼게. 한번 물어봐. 너야 솔직히 얘기해. 야, 내가 전화한테 야, 니네 아버지한테 내가 잘 얘기해 줄 테니까 너 솔직히 얘기해. 물어봐. 너 혼자 자고 싶지? 물어볼게 내가. 물어봐. 내가 물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냐면 아내가 이제 일이 많으니까 잠은 푹 자야 되거든. 그렇지, 맞아요. 그리고 저 자기 전에 그냥 그 남편이랑 이런저런 좀 얘기 좀 하고. 그렇죠. 그거 얼마나 좋아. 자기 전에 얘기 그렇게 하고 분리되는 건데. 아유, 여기 프로인데. 어, 얼마나 맛있을까? 엄마! 예진아, 엄마. 잘 잤어? Good morning. 엄마 파마 했어? 파마 안 했어. 너 왜 이렇게 파마 머리처럼? 엄마 오늘 이쁘게 하려고 그랬어. 아, 이게 좋으셔서. 민서, 민서. 그래, 사랑스럽다. 아, 좋아. 요게 쭉쭉이를 해줬을 때 안 해줬을 때 키 성장이 틀리대요, 진짜. 저렇게 기지개 시키고 쭉쭉이 해주고. 쭉쭉쭉이는. 아유, 민서 좋아하네. 아, 배고파. 배고파. 엄마 밥. 민준이는 진심이거든요. 먹는 데 진심. 떡국이에요? 떡국이에요? 아, 떡국 할 걸 그랬나? 엄마 육국인데? 아, 떡국.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해. 저거 메뉴 같이. 통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, 사람만. 엄마 너 떡국 맞아요. 원하는지 몰랐어. 네, 다 같이 마음 맞을 때가 별로 없어서. 어? 오. 떡국? 너 떡 필요해? 갑자기 떡 사러 나가시는 거 아니야? 응. 오빠 편의점에 갔다 올까? 아, 오빠 하지 마. 뭘 편의점을 가? 그래. 아, 왜 그래? 그냥 묵국 먹여. 아, 아니 저거를 진짜. 지금 하고 있는데 밥을 하고 있는데 떡 얘기를 왜? 아니 가까운데 사실 인자가 있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. 하고 있는데 뭘 또? 짓이야. 아니 아이들이 원하고 아니 못 원한다고 다 해줘요 그럼. 아니 내가 와이프라도 화나겠다 진짜로. 아니 밥을 앞에가... 하고 있는 중간에 떡 얘기를 해가지고 편의점인데. 다른 메뉴로 바꾼 거 바로 앞에가. 아 이런 거구나. 아니 내가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민준이가 너무 안 먹어가지고 빼짝 말라서 보는데 저렇게 잘 먹는 애가 아니, 그냥 한 끼 먹어. 아. 주말에 와서 떡국 먹고 싶다는데 안 아니, 점심 때 먹으면 되잖아.
아 지금 먹고 싶다는데 앞에 가는데 뭘 그 아빠가 그러니까 금방 갔다 오면 되는데 아내가 내가 왜 인기 그러니까. 투표 얘기하는지 알겠어. 아 근데 뭐 저거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건데 그 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 이거 정말 나는 이해는 되는데 형 죄송해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. 오빠 하지마 뭘 편의점을 가 그냥 점심 먹으면 되지. 야 쇼토랑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냉장고에. 오빠 제발 그러지 마. 왜? 아니 그냥 물속으로 먹어. 아이고. 해줘. 조금만 넣어줘. 아이들이 토란 엄청 좋아하거든요. 음식을 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래. 다 됐는데 지금 저렇게 하니까 와이프가.